바유 초콜릿의 주인공 마테오르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마테오르네 출발했습니다. 마테오르네 4470 정도에 되는 높은 산인데요. 경사는 45도 각도로 굉장히 가파른 편이에요. 저희가 마테오르네를 보기 위해서 체르마트에 있는 고르노그라트로 가는 중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재밌는 여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테오르네 정상 되게 잘 보일 것 같은데? 3일 동안 눈비를 피해서 숙소에서 지낸 보람이 있어요. 넥스트. 여기가 또 티켓 끊어갖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에 써있긴 써있어요. 이거는 치즈랑 같이 되어있고 4.10%랑 받고 있네요. 체르마트로 가보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출발. 시내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에 쭉 고르고나트로 올라가는 기차를 갈아타라고 하네요. 체르마트.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체르마트 시내를 먼저 구경하려고 왔어요. 체르마트는 스위스에서도 가장 청정한 마을로 선정됐대요. 전기차로만 다닐 수가 있게 운영되고 있대요.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레스토랑이 많이 있어요. 스키 타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맞은편 전광은 마테오르네. 이게 마테오르네입니다. 있는 거인 것 같아, 이게. 앞장 잘 서네. 가자, 가자. 지금 출발하는데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명장은 무조건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앉으셔야지, 고즈노그라트를. 아니. 마테오르네. 꼭 보시면서 가실 수 있어요. 베일에 가린 마테오르네. 너의 모습을 보여라. 화산이 요맘을 이렇게 연기를 뿜어내는 것 같아. 구름이 걸렸어. 요맘 영화처럼 돼. 나 녹음하고 나오자마자 추운데 나오면 몸에서 중설이 있는 것 같지? 이 느낌이야. 많이 있어요. 우유 컨디션 괜찮아? 우유 컨디션이 걱정되네요. 왜냐면 고산병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초콜릿이 요 마테오르네를 본보기로 형상해서 만든 초콜릿이래요. 아, 이 초콜릿의 주인공은 마테오르네 맞습니다. 한 가지로 봐야 한다면은 나는 여기 체르마트의 마테오르네 더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융프라우는 뭔가 멋있긴 하지만 이 지금 마테오르네처럼 이 암석들이 이렇게 뭔가 멋있고 막 칼처럼 막 탁탁탁 이렇게 없으니까 이런 데 같은데 김치가 써있어요. 김치. 팬페이지 내주지. 우리 우유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이는군요.
유산병 같은 건 없어 보이는군요. 아! 응? 야, 됐다. 여기 발자국을 따라서 기찻길 방향으로 해서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신발이 런닝화여서 가다가 몇 번 넘어질 것 같아요. 가자, 우리야.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다들 기차 타고 갔나? 저건 머시티도 않고 감동도 없고 낭만도 없고 뭐지? 그냥 도난당했는데 왜 저러지? 다음 역을 향해 출발합니다. 비정표가 나왔어. 이펠버그. 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마테오르는 위에서 나는 게 구름이 아니라 눈발이 날리는 거였어요. 아, 그런 걸 몰랐어. 아, 드디어 다음 역에 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도착하니까 땅이 어느 정도 녹아서 지려요. 고지가 많이 내려오긴 했나 봐요. 이제 눈길이 완전 끝났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으면 마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 반짝반짝하는 여기가 마치 그 쿠엔카 아이스크림 위에 바닐라가 녹은 것 같아. 녹아갖고 반짝반짝. 여기도 지금 빙하수가 내려오고 있어요. 길도 반짝반짝해. 하산 한 30분 전입니다. 지금도 딴 세상 같이 한국의 산 같아졌어. 갈 거라고 뭐예요? 멈추다 멈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뜨는가 봐요. 좀 그렇다. 우유 좀 씻겨야 될 것 같아요. 빙하수에. 빙하수를 닦아버리자. 우유를. 우연히 만난 냇물에서 우유가 지금 식고 있어요. 씻어야 돼, 너. 이 머리는 또 뭐가 묻었어? 너무 차갑지, 물. 우와, 차가워. 자리를 빼앗겼네요. 저 금발의 여자한테. 왜 자꾸 쳐다보냐? 눈치는 보이나 보네? 제 우유! 들은 채도 안 하네, 이제. 효녀야, 효녀, 사실. 아이고, 나 누워서 가야 돼.